하나금융그룹이 지난해 계열사 포인트를 통합한 하나 멤버스를 선보인 이후 금융권의 멤버십 포인트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. 이 멤버십 포인트의 쓰임새가 현금 못지않게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. 이 포인트 자체로 제휴 유통망에서 결제할 수 있고 현금과 1대1로 교환이 가능해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들의 체감 혜택이 크게 높아졌습니다.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. 하나금융그룹은 최근 편의점 CU와 멤버십 포인트 전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. 하나금융의 멤버십 포인트인 하나머니는 계좌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ATM에서 출금도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. CU에 쌓인 포인트를 하나머니로 교환하면 하나은행 ATM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된 겁니다. 이처럼 하나머니와 포인트 전환이 가능한 제휴처는 현재까지 9곳인데 하나은행은 연내 10곳을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. 하나금융이 포인트 사용 범위 확대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고객의 체감 혜택을 높여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. 우리은행의 위비 멤버스는 기존 모바일 앱과 연계한 서비스가 많은 게 특징입니다. 모바일 메신저인 위비톡으로 지인과 멤버십 포인트인 위비 꿀머니를 선물하거나 받을 수 있고 자체 온라인 쇼핑몰인 위비 마켓에서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른 금융사들이 은행을 중심으로 한 멤버십을 선보인 반면 신한금융은 카드사의 마이신한 포인트를 은행 등 계열사로 확대한 팬클럽을 만들었습니다. 2,200만 명 고객이 있는 카드업계 1위 신한카드를 기반으로 한 만큼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가맹 점수가 온 오프라인을 앞에 약 35만 곳에 달합니다. 사용처가 넓어진 만큼 적립 방법도 다양합니다. 은행과 제휴한 업체의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광고를 보는 것만으로도 포인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포인트를 많이 모으려면 한 금융그룹에 속한 자매 계열사들의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.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.